국민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오늘의 열기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는 조국을 끌어내려야 합니다.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힘을 합하면 됩니다.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.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. 도대체 이게 뭡니까? 범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다니요. 범죄자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말이 됩니까? 제가 과거에 대통령 말 안 듣고 강정구 교수 구속하려고 하다가 수사 지휘권을 맞았어요. 우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사 지휘권 지금 장관이 들먹거리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당한 수사주의 안 받아도 됩니다. 안 받아야만 됩니다. 받으면 안 되죠. 검찰은 정말 공정하게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 숨기지 말고 정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.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국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. 먼저는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됩니다. 조사받고 구속돼야 됩니다. 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사안들 구속되고 장기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요. 왜 미적거리고 있습니까? 이 정권에 압박되면 아니겠습니까? 그거 우리가 그냥 봐줘도 되겠습니까? 오늘 제가 이런 말 하러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앞에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. 정말 문재인 정권의 헌정 논단 우리 막아냅시다. 조국은 끌어내립시다. 우리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지킵시다. 시장 경제로 무너진 경제 살려냅시다. 흔들리고 있는 이 땅의 법치 바로 세웁시다.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이 정권과의 싸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오늘 정말 어제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셨고 또 정말 장애 집회 원내 투쟁 그리고 지금은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책 싸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우리 경제를 살리는 정책, 안보를 지키는 정책, 민생을 챙기는 정책, 우리가 지금 그런 세 가지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하나하나 함께해 주시겠습니까? 우리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냅시다. 오래 갈 수 없습니다. 우리 신속하게 이 모든 조치 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뭉칩시다. 감사합니다.